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나와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19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장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 안 끼인 분들 찾아보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고, 외부 활동도 많이 자제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언택트 관련 주식이라고 하죠. 뭐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게임, 뭐 그리고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쪽들의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는 반면에, 뭐 항공주나 이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반도체 산업에도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슬라이드는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세미콘웨스트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미콘은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전시회로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이 세미콘 세미콘웨스트는 미국에서 매년 열렸는데 올해는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상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에 그 세미콘 웨스트에서 나온 자료 중에 괜찮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주제는 전 세계 반도체 팹 투자 동향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는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연간 매출과 장비 투자액을 나타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매출이 줄어든 2001년, 2002년 이럴 때는 반도체 장비 투자도 많이 줄었고, 그 이듬해 뭐 2003년, 2004년 뭐 이럴 때는 투자가 엄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10년, 2011년도 역시 마찬가지죠. 투자가 노란색 선이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를 나타내는 건데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이게 영업이익 측면에서 표를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파란색 표가 매출액입니다. 이 WSTS에서 내놓은 매출액 수치를 대입을 해놓은 건데, 영업이익 수치를 대입해 놨으면 저희 파란색 2010년 뭐 이럴 때 파란색 표, 2010년, 2011년에 파란색 표가 매출인데, 저때 아마 마이너스 많이 났을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노란색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마다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영업이익이 아래로 떨어졌다. 물론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매출하고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 업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기는 영향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염병 유행과 반도체 업계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표가 이제 IMF에서 내놓은 글로벌 GDP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고요. 초록색인가요? 이 초록색 선은 미국의 어떤 실업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 아래쪽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표를 밑에 붙여놨던 건데요. 2002년, 2003년에 이제 사스가 일어났었고, 2008년에서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사스 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종플루 때는 GDP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019년도에 스타트한 그 코로나19, 2019년도에 스타트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2월 정도부터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서 이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요. 자,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표입니다. 이 IMF 전망인데요. 올해 이제 GDP 성장, 글로벌 GDP 성장률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여기 위에 초록색은 미국 내 실업률, 실업자 증가율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2021년에 예측치를 그려놓은 것인데, 예측치는 GDP는 굉장히 크게 리바운드하고 미국 내 실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게 돼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반도체 쪽의 어떤 반도체 업계의 매출과 팹 그 이큐먼트 그 장비 투자액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겠죠. 아, 이 표는 반도체 업계의 매출 전망치를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이 작년 12월과 올해 초에
전망한 수치이고요. 코로나19 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코로나19 이후인 4월과 6월에 전망한 수치입니다. 파란색 대부분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탁 터지고 나서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전망한 5월에 이제 5월, 6월에 전망한 이제 뭐 UBS라든지 퓨처 호라이즌이라든지 가트너라든지 IDC 같은 회사는 마이너스 성장을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성장치를 보면 올해 평균 7%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원래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1% 성장 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는 2021년도의 전망입니다. 2021년도는 올해 이제 골이 깊다. 원래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으로 크게 돌아서는 바람에 내년에는 많은 조선업체들이 내년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뭐 UBS 같은 데는 16%, 옴디아도 16% 가까이 뭐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올해 대비 12%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분기별로 반도체 장비 투자액을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초록색 선은 5월에 예상한 것인데 7월에 조금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린 선이 노란색 선입니다.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이제 나온 것 같은 이 자료가 이제 7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웬만한 기업들 실적이 다 나왔죠. 아마도 좋은 시나리오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IT 제품 수요도 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가격도 2분기까지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관심이 이제 많이 가는데 역시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어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쁜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더 심화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2차, 3차 웨이브가 계속 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세미콤 웨스트를 개최한 세미 주최 측에서는 굿 시나리오나 배드 시나리오 모두 2021년에는 반도체 장비 시장 투자액이 반등한다 올해 대비 라고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내년도에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지금 예상으로는 700억 달러를 기록해서 올해 이제 예상치가 590억 달러인데 전년 올해 대비 내년에 한 19%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700억 달러의 반도체 장비 매출은 이제까지 역대 수치로 비교해보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건 뭐 또 다른 표인데요. 이제 품목별로 투자액을 나타낸 겁니다. 역시 메모리가 투자가 가장 많죠. 2021년도에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올해 14% 정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22%나 투자액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내년에 지역별로 새로운 팹을 얼마나 짓느냐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미 이제 계획이 된 것들이 있고 발표를 했던 것들 위주로 이제 모아둔 것 같은데 역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내년에 한 8개 정도의 팹을 새로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 내년에 계획된 신규 팹 착공은 14개입니다. 올해 이제 18개가 신규로 투자가 됐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장비 투자액도 있고 건물 건설 비용도 있는데 540억 달러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이제 4개 주는데도 불구하고 750억 달러 정도로 금액이 확 커지는 걸 보면 300mm 팹 대규모 메모리 팹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 한번 보시죠. 이것은 지역별 반도체 장비 투자 예상치를 나타낸 겁니다. 올해 이제 뭐 조금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700억 달러를 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색깔 보시면은 한국, 중국, 대만이 내년에도 역시 중국 투자가 제일 많습니다. 중국 투자 제일 많은데 내년에도
중국 투자는 많겠지만 한국과 대만도 고르게 이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쪽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대만은 TSMC나 UMC 이런 쪽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칭하유닉그룹 계열의 YMTC나 또 이노트론, 뭐 D램 하는 회사 뭐 이런 쪽 투자가 되게 많을 것 같고 또뭐 여러 가지 SMIC도 투자를 한다 그러고 기타 반도체 패키지 쪽, 고공정 쪽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코로나19와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좀 많이 진정이 돼서 빨리 경제 상황이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